드론을 활용한 첨단 전력을 운영하는 부대 어디일까요? 바로 드론 작전 사령부입니다. 제3회 국방부 장관배 드론봇 챌린지 대회에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와, 멋있다. 네, 안녕하세요. 군스타그램 정동미입니다. 저는 지금 제3회 국방부 장관배 드론봇 챌린지 중에서도 공격 분야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포천 승진 훈련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격 분야는요, 크게 두 가지 종목인데요. 하나는 군집 드론이고요. 하나는 드론 킬러 드론입니다.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 여기서 경합을 벌이게 되는데요. 야, 드론봇 챌린지요? 드론봇이 뭔가요? 이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부터 이 다목적 로봇까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아니, 근데요, 우리 군에서 이런 챌린지를 왜 하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죠. 각 군의 임무와 연계된 군사 기술들을 민간에서 구현 가능한지 확인하고 민간은 군의 수요를 조기에 파악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국방에 필요한 드론과 로봇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민간 드론 기술을 군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무기체계 도입을 하려면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 민간 분야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를 해서 군에 운용을 하면 이 10개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년 걸릴 일을 지금 10개월에 하면 그게 플렉스네요? 네, 오늘 드론봇 챌린지 공격 분야 본선에 총 6팀이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와, 과연 어떤 팀이 1등을 차지할까요? 기대됩니다. 저 다른 드론, 그 각기마다, 드론마다 하는 게 다른가 봐요. 미션이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전부 다 드론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시는 기체들이 실제 우리 경찰,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색 정찰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팀이라는 이제 기체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서 여기 있는 6대의 드론들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아, 한 명이요? 네, 한 사람이서. 여기 밑에 보시면 모형 포탄을 달아서 포탄을 공중에서 떨어뜨려서 이제 적을 무력화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 6대가 동시에 포탄을 한 곳에 투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야에 출전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야 출전하시나요? 네, 저희는 오늘 군집 드론 분야에 출전을 하고 내일은 킬러 드론 분야 출전해서 두 개 종목에 다 출전합니다. 이라는 기체는 정찰 드론이에요. 이 기체가 5대의 에이든이 군집 비행을 하면서 표적을 찾을 거예요. 지상에 있는 표적을 찾아서 그 정보를 그라운드 컨트롤을 하고 계시는 운용자한테 그 정보를 주면 저희 카이드라는 기체가 에이든이 준 정보의 표적의 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비행을 해서 타격을 합니다. 군집 드론. 와, 멋있다. 와. 야, 엄청 높이 올라가요. 와. 아, 대학교 팀도 참가하나 보네요. 와. 일반 기업도 있고. 네, 맞습니다. 한선애가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 참가팀 중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만큼 뭔가 굉장한 좀 저력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저기 보이시는 제가 파탄을 한거 삼각대를 가지고. 네네. 약간 지상 레이더를 보사를 했거든요. 이제 치미끼가 이제 비행하는 것을 저희가 추정을 하고. 네네. 추정된 위치에. 네. 저 기체를 날려서 하드킬 방식으로 저지하는. 하드킬 방식? 네. 어떤 방식인가요? 그게 직충돌 방식. 같이 죽자라는 말이죠. 아, 우와. 일단
어마어마해 보이는데요. 어떤 드론입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거는 직접 타격을 통해서 적기를 격출 수 있게 있는 타격 드론입니다. 글라이더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이제 글라이더 선 생겼어도 이게 250km 이상 비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드론입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특히 이런 전동 드론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분 미만이에요. 비행시간이. 저희는 이게 비행시간이 50분 이상입니다. 5배 이상이요. 그래서 계속 활공하고 있다가 여기 독수리처럼 쫙 내려 꽂아가지고 타격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이 큰 기체에다가 모두 다 실고합니다. 이 작은 기체랑 넷건을 두 개 탑재를 했고 밑에 그물망도 탑재를 했어요. 저희가 총 세 단계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넣어놨습니다. 위치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넷건으로 공중에서 발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 밑에 그물로 해서 비행기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적의 고정익기가 걸리도록 할 거고요. 이것마저 실패하게 되면 최종 경기로 요 작은 5인치 정도 되는 기체거든요. 요 기체로 서버로 신호를 주면은 안에 있는 그물이 튀어져 나오면서 고정익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납니다. 드론은 전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챌린지는 국내 대학, 드론 관련 연구소, 드론 업체들이 참가하여 최신 기술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보고만 있어도 손에 땀이 저절로 나는데요. 공격 드론 부문 최우수 빅트랩 상금 3,200만 원을 전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축하합니다. 저는 왠지 저 팀이 이길 것 같았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기술력이 그만큼 더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군의 접목이 돼서 우리 전투원들이 더 좋은 무기로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3회 국방부 장관 대 드론보 챌린지 대회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굿 플렉스!